신라코리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. 동사의 중국 합작사인 안타스포츠가 사실 의혹이 좀 흩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. 신라코리아와 안타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, 홍콩, 마카오, 싱가포르 지역에서 신라스포츠의 상표권을 좀 보유하고 있는 합작사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안타스포츠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좀 소문이 퍼졌습니다. 뭐 동사 같은 경우 사실 부분이라면 좀 부인을 했지만 동사의 주가는 좀 크게 폭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. 하지만 이제 최근에 안타스포츠의 호실적인 발표가 되었습니다.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이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0% 정도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. 전 부분에서 두 자릿수의 성장을 좀 보이면서 최근에 이제 안타스포츠 분식 회계 논란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가 어느 정도 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 28일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좀 공시를 했습니다. 자사주 매입 규모는 200억 원으로 34만 7천 주 정도가 되는데요. 매입 기간은 오늘 2020년 2월 27일까지로 이제 매입 후에 소각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어떻게 보면 자사주, 이렇게 소각하는 자사주 같은 경우는 전체 주식수의 0.6% 정도밖에 해당이 되는 수치입니다만, 그러다 보니까 좀 소각 규모가 좀 크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소각을 하고, 이제 약간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는 것은 동사에게 좀 전례가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 안정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가 목적인 만큼 향후 실적에 대해서 어떤 경영진의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주주배려 측면에서 상당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상반기에 의해서 하반기에도 좀 매출 증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지난 2-4분기부터 미국 내 주요 스포츠 유통사인 피니시 라인과의 좀 거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. 피니시 라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약 한 890개 매장을 좀 운영하고 있는 상해 심리 안에 드는 유통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영향 등으로 인해서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매출액이 지금 지난해 4억 5천만 달러였는데요. 올해는 이제 6억 5천만 달러, 그리고 내년에는 8억 달러까지 지금 성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뭐 결론적으로 이제 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어떤 중국 실적 개선 등으로 인해서 좀 투자 심리가 최근에 좀 점차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중국 합창사인 이제 안타스포츠의 상반기 실적 개선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신라의 어떤 브랜드 인기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. 앞으로 향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 부분,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서 현재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짧게 68,000원, 손절가는 53,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